오늘은 대한민국 골프계의 전설인 덤보 전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직업 골프선수. 본명 전인지는 1994년 8월 10일 전북 군산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나이는 29살이라고 한다. 전인지 선수는 2013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2014년 KLPGA 투어에서 데뷔를 했다고 한다. 데뷔 첫 해 장한나를 상대로 결승전을 연출하였으나 아쉽게도 패배하여 골프팬들에게 이름을 알렸다고 한다. 이후 꾸준하게 상위권에 들며 이름을 알렸으나 어깨 부상으로 인해 아쉽게도 신인상을 놓치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의 별명은 디즈니 캐릭터인 덤보라고 하는데 팔랑귀라 놀림받을 정도로 남의 말을 유심히 들어 주변에서 붙여준 별명이라고 한다. 골프계에서 아이돌로 불리는 전인지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두뇌가 비상했다고 하는데 초등학생 시절에 무려 IQ 138을 기록했으며 올림피아드에서 수상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의 권유로 학업을 포기하고 골프선수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깨 부상의 여파는 생각외로 컸다. 2014년에는 데뷔 이후 처음으로 컷오프를 당하게 되었고 이런저런 실수를 하는 등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으며 그녀 또한 많이 힘든 시기였다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부상을 치료하고 멘탈을 회복한 그녀는 2015년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전인지 선수는 KLPGA에서 총 4번의 우승을 했으며 일본 여자 골프협회에 초청을 받아 출전한 월드 레이디스 살롱 파스컵과 일본 여자 오픈 선수권에서 모두 우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LPGA의 메이저인 US 여자 오픈에서 초청 선수로 출전하여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시즌에서 한국, 미국, 일본의 메이저리그에서 전부 우승을 쟁취한 것이었다. 골프 선수들에게 있어 메이저 우승은 그야말로 최고의 영광이자 꿈인데 1년 동안 5개 메이저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이니 그녀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 감이 잘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그녀는 전 세계 3위였다라고 한다. 그녀가 세운 기록으로 인해 그녀에게 메이저 퀸이라는 새로운 별명이 만들어졌고 2016년에 LPGA에 출전을 하게 되어 신인상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매년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우승 상금의 일부를 기부한다고 하며 일본 메이저 대회 우승 당시에는 모든 우승 상품들을 지진 피해자들에게 기부를 하거나 US 여자 오픈에서 받은 상금을 지역 암환자들에게 기부하는 등 천사들도 울고 갈 정도의 기부 천사라고 한다. 참한 외모와 천사같은 성격 그리고 뛰어난 실력까지 겸비했기 때문인지 그녀는 골프계의 아이돌이라고 하며 팬클럽의 회원수가 10,000명을 넘어간다고 한다. LPGA에서 꾸준하게 활동을 하여 전성기를 계속 끌고 나가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쉽게도 부상을 당하게 되어 2017년부터 그녀의 성적은 좋지 못했다. 2017년에는 데뷔 이후 최초로 우승을 한 번도 하지 못했고 2018년에도 전성기와 비교해서 전체적인 성적이 낮았다. 이후에도 낮은 성적을 가지게 되며 기나긴 암흑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던 2022년 6월 27일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올해 암흑기를 끝냈다.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은 미국의 여자 프로골퍼협회에서 주관하는 가장 커다란 메이저 대회 중 한 곳이며 여기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 하나 약 40억 원의 상금을 받은 만큼 커다란 규모를 자랑한다. 대한민국 골프계의 위상도 높이고 기부도 잘하는 그녀가 앞으로도 마음고생 없이 암흑기 없이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즐겼으면 좋겠다. 자, 대한민국 골프계의 살아있는 전설 메이저 퀸 전인지에 대해 심판해보도록 하자. 전인지 그대는 오랜 골프 선수 생활을 하며 성적이 낮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승을 쟁취했다. 또한 그 우승을 독식하지 않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부까지 했으니 전인지 그대에게 자그마한 축복을 내리도록 하겠다.